아니 나는 있잖아 진짜 이 말을 꼭 유튜브에서 내가 나 해줘줘. 그건 진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야. 전 국민이 다 뒤지게 생겼잖아. 이번 질문은 조금 무거운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해요. 네.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통 잡히고 있질 않죠.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코로나19 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. 어디서든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선생님이 봤을 때 언제쯤 이게 종식이 될지 도대체 내가 그 정도로 잘 맞추면 여기 안 있을 텐데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다니. 근데 이게 코로나가 내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이게 생각지 않게 퍼져나간 거잖아 지금. 너무 이게 진짜 감기 몸살처럼 왔다가 감기 몸살처럼 갈 거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안이 좋다 보니까 글쎄 앞으로 향후 그래도 조금 이게 다 마무리가 되려면 2023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? 앞으로 3년이나 더 내년에 가서 조금 잠잠해는 지는데 네. 이게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고 글쎄 난 모르겠다 백신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글쎄 내가 봤을 때는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백신이나 어떠한 뭐가 없으면 조금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. 안정권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. 그러니까 다 낫더라도 그만큼 생활하는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. 맞아요. 후유증이 심하대. 그러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아예 무너졌잖아요, 거의. 무너진 지는 오래야. 네. 이게 내년에는 좀 경제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좀 살아날 가망은 좀 있을까요? 내년도 힘들어. 내년도 힘들다. 코로나 때문에 더 갈 곳이 없고 힘들어진 것뿐이지 우리나라 자체의 경제는 힘들어진 거는 벌써 7, 8년, 10년 세월서부터 묵은 세월이야. 낭떠러지까지는 아니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야. 우리 국민들이나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들을 하시는데 내년에도 이게 쉽게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어느 한순간에 확 풀린다는 없어.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져야겠다 하는 게 내년 그래도 후반기서부터는 왜냐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 코로나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뭐가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지는데 그래도 마무리가 되려면 2023년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조금 풀린다는 거는 옛날에 새마을운동처럼 뭉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. 이런 말 해서는 그렇지만 뭐야 광화문 있지? 어? 네. 야 그거는 진짜 너무한 거잖아. 그치? 종교를 나는 뭐라고 하지는 않아. 촛불 지휘 뭐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진짜 뭐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진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야. 전 국민이 다 뒤지게 생겼잖아. 아니 나는 있잖아. 진짜 이 말을 꼭 유튜브에서 내가 나 해줘줘. 네, 편집하지 말고. 아니 나는 그분들 있잖아. 딱 이렇게 만약에 그래 하나님 믿는 거 딱 좋아. 그러면은 어디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저기 큰 배를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가 돈도 많잖아. 저 섬으로 좀 보내. 그래서 지금 애들끼리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집회 끝나면 좀 연락 좀 하라 그래. 그냥 거기 가서 꼭 굳이 광화문 이렇게 모인 데서 사람들 많은 데서 살 필요는 없잖아. 그잖아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조금 이렇게 가가지고 할렐루야를 찾든 정치를 찾든 저기 섬에다 갔다가 좀 해가지고 지네들 뭐 3박 4일이든 일주일 한달 내내 있으라 그래 그냥.